오늘 이제 저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과정의 한 70% 이상은 날아가는 그런 중요한 날이고요. 사실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수업들을 쭉 깔아왔던 거예요. 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같은 조원분들이 좀 잘 알려주세요. 오늘 잘 보고 들으셨다가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썼던 시럽 같은 거 하나도 안 쓸 거고요. 진짜 맥주를 만드는 원래의 재료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날입니다. 작업 시간은 좀 서툰 사람이 하면 한 7시간 걸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7시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잘하겠죠. 잘하는 제가 하면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4시간 반 돼서 5시간 정도. 네. 군더더기 없이 미리 뒤에 물 준비하고 딱딱딱 해놓으면 걸려요. 설거지까지 하면 5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 네. 이게 실제로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어떤 과정이냐면 저희가 메가즙을 회수하는 과정이 제일 오래 걸려요. 메가즙을 회수해서 이제 홈놓고 끓이려고 화구에 딱 올려놓는 그 순간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을 하게 될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마지막 조에 맞춰서 작업을 끝낼 거예요. 56분이니까 1시간 하면 저기 4시 56분에 전체 당화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메가즙 걸러내기, 저희가 맥주 먹다가 보리 껍질 씹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걸러내는 작업을 동시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럼 뭐 굉장히 어렵진 않아서 예,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수업하는 동안 10분마다 한 분씩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돌아가면서 저 교반을 해주셔야 돼요. 주걱으로 막 열심히 저을 필요 없어요. 그냥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한 두세 번 정도 뒤적뒤적 하고 우리 단물 떨어지면 끈적거리니까 뚜껑에 받쳐가지고 잘 주걱 헹궈가지고 뚜껑 다시 덮어놓으시고 이렇게 10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지금 5시 10분입니다. 그리고 가신 김에 온도 체크해주시고요. 거의 잘 안 떨어져요. 떨어졌으면 잠깐 불 때서 한 30초만 불 때도 금방 훅 올라갑니다. 1, 2도. 이런 수업 볼게요. 아, 식사 시간은 그래서 4시 56분에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거르기 작업 한 다음에 한 5시 반이면 네, 5시 반 정도부터 아마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준비, 그 다음에 곡물 당화, 라우터링 이거 실제로 맥주 만드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도구 준비는 두 통이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해요. 전체 곡물 할 때는 하나는 이제 당화용 통. 당화용 통은 필터 끼운 통. 지금 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식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따 먹어볼 건데 아주 진한 식혜 맛이 날 겁니다. 식혜 맛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홈 넣고 끓여야 되기 때문에 끓이는 통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칠러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곡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쇄한 곡물을 구매를 했는데 구매할 때 파쇄 얼마치 딱 지정을 하면 제가 계산을 하면 그 몰트 파는 데서 곡물을 갈아줘요. 갈아주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거 매번 돈 주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 밀러가 몰트 밀이 있는데 손잡이로 돌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한 5kg 곡물 가는데 한 20분 넘게 걸려요. 팔 빠집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좀 있는 분들은 요거 손잡이 떼내고 전기 드릴 있죠. 드릴 가지고 윙 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방법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분쇄비 이렇게 키로당 금액이 있어요. 요거 홈브루 사이트에서 돈 주고 사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당화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맥주를 만들 때는 당화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뭐 이거는 술이 되려면 당연히 당분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 발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과실주는 그 과일즙 안에 당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냥 믹서기로 윙 갈아가지고
갈거나 아니면 착즙기에다가 즙을 짠 다음에 효모 넣으면 바로 술이 돼요. 당화라는 별도의 복잡한 과정을 안 거쳐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곡물로 만드는 모든 술은 당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곡물로 만드는 모든 술은 당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당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뭐 탄수화물, 전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얘네가 그냥 밀가루라고 해볼게요. 가정해볼게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숟가락으로 딱 한 숟갈 퍼먹으면 설탕처럼 달아요? 안 달죠. 근데 걔가 씹다 보면 입안에서 달아집니다. 뭐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밥알 씹기 시험 이런 거 아마 생물 시간인가요? 그런 거 해서 밥알 씹은 다음에 입안에서 한 10분 동안 씹은 다음에 유리판에 뱉어내고 요오도 이렇게 떨어뜨리죠. 녹말 검출 반응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 전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하게 확대해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안 가리나요? 여기 쪽? 괜찮으세요? 이쪽에 더하는 게 더 안 가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탄수화물을 전분이라는 녀석은 쭉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 알갱이 하나를 포도당이라고 해요. 포도당. 당 떨어지면 어디 아플 때 병원 가면 포도당 수액 맞죠? 왜 맞죠? 힘나라고 맞죠? 인체의 기본, 우리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특히 인간은 포도당 합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포도당으로 변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탄수화물을 먹어서 탄수화물을 소화한 결과 포도당을 가지고 인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 단위로 있으면 달아요. 먹었을 때 달아요. 단맛이 나요. 두 개부터는 포도당이라고 안 그러고 메가당이라고 부릅니다. 메가당. 세 개 이상 되는 애들은 비발효당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덱스트린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도 당이에요. 먹으면 달아요. 뭐 과당도 두 개짜리고요. 네, 뭐 자당도 두 개짜리고 뭐 다 두 개짜리 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메가당이니까 두 개짜리부터 있는 게 메가당입니다. 갑자기 화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별로 되게 단순해요 원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주 효모는 어쨌든 효모는 당을 잡아 먹고 자기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얘가 먹는 당이 있고 못 먹는 당이 있어요. 우리 초밥이 한 입 크기면 한 입에 딱 들어가죠. 사람 얼굴만한 크기의 초밥을 딱 주면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덩치 큰 당을 못 먹어요, 효모가. 덩치가 큰 당을 못 먹어요. 어디까지가 그러면 덩치가 크고 안 크고의 기준이냐? 이렇게. 효모가 먹을 수 있어요. 효모가 못 먹어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화라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읽어보면 몰트 속의 효소에 의해서 몰트 내부의 전분질이 당분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과정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효소라는 말이 나오고요. 당분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가 그냥 보리 알곡이고요. 보리 알곡을 탈곡을 해가지고 수확을 한 다음에 이 보리로는 맥주를 못 만든다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두 번째 시간인가요? 보리로는 맥주를 못 만들어요. 얘를 물에 담궈서 네, 싹을 틔웁니다. 이거 한국말로 엿기름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보리로는 식혜 못 만들어요. 그죠? 엿기름으로 식혜 만들죠.
싹을 틔운 다음에 건조시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돋아나 있는 싹을 바삭바삭거리는 걸 툭툭 털어내요. 겉으로 보기엔 볼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요 안에 이렇게 씨앗이 형성되어 있죠. 요 씨앗 안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효소. 우리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 효소 이런 말들 많죠. 근데 그거 다 효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당절임입니다. 당절임. 뭐 쓴박에 누누꾸 설탕에 절이고 다 효소라 그러죠. 효소 아니에요. 설탕을 통해서 식물 안에 있는 유용한 성분들을 추출하는 과정이지 효소는 아닙니다. 효소는 단백질도 아니고요. 뭔가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에요. 어쨌든 이 효소, 이 안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는데 이 싹 안에 제가 뒷장에서 어떤 효소들인지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요 화면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밀라아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밀라아제. 침 속에, 우리 침 속에 아밀라아제 있죠. 여기 안에 아밀라아제가 있어요. 밥알 씻기 실험을 하는 이유가 우리 침 속에 아밀라아제가 어떻게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그 수업의 목적이 있는데 몰트 안에도 이런 효소, 똑같이 아밀라아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새는 교육과정 바뀌어서 발음을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영어로 치면 이거거든요. S인지 C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거 그래서 우리는 아밀라아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에밀레스 이렇게 읽는답니다. 요새 학교에서는 그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물어보니까 요새는 에밀레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하여튼 뭐 페피다제 이런 것도 희한하게 읽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뭐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고 아밀라아제로 배웠기 때문에 아밀라아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밀라아제 우리 침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메가 안에는 아밀라아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머리가 아파오시죠? 알파 아밀라아제랑 베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우리 침 속에 있는 거 똑같은 게 들어있다. 그 효소라는 놈이 이 포도당의 거대한 결합체인 전분질을 쪼갠다. 쪼개서 단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이 두 가지 아밀라아제가 얘네들을 어떻게 자르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당화를 한다고 하면 보통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당화를 하게 돼요. 저 따뜻한 물의 온도가 60도에서 70도 사이에다가 파쇄된 몰트를 집어넣고 잘 저어주면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설탕물로 바뀌어요. 식혜로 바뀝니다. 그걸 당화라고 하는데 요 구간 중에 아무 구간에나 몰트를 넣어도 설탕물이 되긴 돼요. 근데 어느 온도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설탕물의 성질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성질은 우리가 만드는 맥주 스타일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저희 오늘 다 대부분 65도에서 당화하고 계시죠? 그죠? 제가 65도로 맞추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제가 어제 무슨 꿈에 나와서 65도가 점지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 맥주 스타일은 이 65도에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자, 빨리 하고 빨리 들어오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30초만 기다릴게요. 이따 마셔보면 되게 달아요.
들리세요? 들리시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도에서 70도 아무데나 넣어도 당화가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도, 70도 사이 기준을 65도로 잡고요. 여기는 낮은 구간이고요, 온도가. 여기는 높은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낮은 구간에서 당화를 할 때, 뭐 온도로 치면 65도로 기준해서 60도에 가깝게 저온 당화할 때 63도 정도, 예를 들면. 그리고 얘의 경우에는 뭐 한 69도 이렇게 각각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각각 활동하는 아밀라제가 달라져요. 이때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정확히 가운데는 아닙니다만 한 66.7도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딱 그냥 정가운데 잘라서, 윗구간이랑 아랫구간이 있어요. 설탕물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여기 낮은 구간에서는 맨 처음에 베타가 활성화가 돼요. 뭐가 뭔지는 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 높은 구간에서는 알파가 활성화됩니다. 여기 낮은 구간에서는 발효당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이 윗과 윗구간에서는 이 윗구간에서는 비발효당도 생성이 되고 발효당도 생성이 돼요. 헷갈리니까 그냥 한 글자로 적을게요. 자,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을 갖고 오는데, 이 베타아밀라제라는 녀석은 굉장히 얘가 좀 규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규칙적인 성격. 얘네가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개가 딱 물려 있으면 단맛이 안 나고 효모가 먹지도 못하는데, 얘네를 적절한 크기로 해체를 시켜주면 그때부터 인간이 먹었을 때 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단 것뿐만 아니라 효모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효소는 가위라고 보시면 돼요. 가위. 얘네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들이 가위질을 하는 겁니다. 이 베타밀라제라는 녀석은 굉장히 꼼꼼하게 끝에서부터 두 개씩 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커트하고 또 두 개 커트하고, 이 말단에서부터 두 개씩 잘라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당화가 끝났을 때 다시 현미경으로 쭉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전분이 이런 상태였는데 당화가 끝난 다음에 보면 식혜 안에 이런 덩어리, 가끔은 하나짜리도 떨어지겠죠. 이런 애들이 막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겠죠. 그쵸? 이해 가세요? 얘네들은 다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들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음. 반대로 요 알파아밀라제라는 녀석은, 즉 65도를 기준으로 해서 70도에 가까운 온도 구간, 좀 높은 온도에서 당화를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알파아밀라제라는 녀석이 활성화되는데, 이 녀석은 일을 꼼꼼하게 안 하고 대충 하는 녀석이에요. 막 가위로 그냥 허공에 대고 난도질을 막 하는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 멋대로 잘라져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르는지. 하나도 자르고 막 세 개도 자르고 막 지 마음대로 그냥 막 잘라요. 막 자르기 때문에 알파아밀라제를 활성화시킨 구간에서 한 시간이 끝나고 현미경으로 쭉 당겨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애들도 나와요. 랜덤하게 막 자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애들도 있고, 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아주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효모가 먹고 발효를 하고 알코올로 바꾸는데, 얘네는 딱 못 먹어요.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각각 구간을 어떻게 활성화시켰을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맥주의 드라이니스와 그 다음에 스윗니스의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는 맥주를 좀 드라이하게 만들고 싶어. 단맛 없게. 그러면 알파, 베타 뭐 활성화시켜야 되죠? 뭐라고요? 그렇죠. 베타로 활성화시켜야 되죠. 자, 반대로 답변하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모르실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드라이한 맥주를 만들 거예요. 단맛이 최대한 안 나는 맥주. 그래서 갈증 해소할 때 단맛 있으면 그렇잖아요.
경쾌하게 짱 먹을 수 있는 맥주를 만들고 싶으면 베타 구간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당화를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한 63도나 64도, 뭐 많이 가도 65도, 요 정도 구간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요렇게 됐을 때 당성분들은, 전분질들은 요런 형태로 잘라지게 되고요. 그죠? 끝에서 말단부터 두 개씩 자르기 때문에 베타는 얘네들의 효모가 결과적으로 다 잡아먹기 때문에 단맛은 사라지고 알코올이 생겨요. 효모가 먹으면 단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결혼 한 2주년에 와이프랑 분위기 잡으면서 좀 진한 맥주를 좀 먹어보고 싶다. 도수도 좀, 도수랑 크게 관계 없지만 당하고 가니라. 좀 단맛도 좀 나고, 풍미가 좀 더 깊고 진하고, 뭔가 맥주가 입에 꽉 차고, 바디도 무겁고, 요런 좀 막 벌컥벌컥 두세 잔 마시는 맥주가 아니라 한 잔 넣고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풍미 진한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요 알파 구간에서 활성화를 해야 되고요. 우리 당화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런 맥주 만들 때는 63도가 아니라 한 68도나 69도, 70도에서 당화를 하셔야 되고, 그 결과 이런 애들도 생성이 되지만 이런 덩치가 큰 당도 랜덤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효모가 얘네는 싹 다 잡아먹었지만 얘네는 못 먹는 결과로 인해서 맥주가 달아져요. 설탕이 그대로 맥주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듣고 보면 이거 막, 그리고 베타알파 나올 때는 막 뭐야 또 이랬지만 사실은 되게 별거 없어요. 발효당, 비발효당. 발효당을 많이 생성하면 효모가 싹 다 잡아먹으니까 맥주가 드라이해지고 가벼워지고 바디가 라이트해지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 구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여러 당들이 랜덤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효모가 먹는 당은 나름대로 먹어서 알코올로 변하겠지만 먹지 못하는 당은 맥주 안에 그대로 남아서 맥주가 달아지고 그 결과 풍미가 좀 더 진해지면서 맥주가 바디감이 좀 풀바디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요걸 설명은 드린 거고요. 뒷장에 이제 차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너무 어려우신 분 있으세요?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없으시죠? 있으면 일단 쉬는 시간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처음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온도를 낮은 당화 구간이 있고 높은 당화 구간이 있어요. 드라이한 맥주 만들 때는 낮은 당화 구간. 왜? 발효당이 많이 나오니까. 발효당이 많이 나오면 효모가 다 잡아먹으니까 단맛이 안 남는다. 그리고 좀 단맛이 나는, 잔단감 나는 맥주, 좀 뭔가 묵직하고 진한 맥주 만들고 싶다 하면 높은 당화 구간. 높은 당화 구간에서는 발효당도 나오는데 비발효당도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모가 먹지 못하는 당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맥주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했던 쭉 말을 그냥 쭉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보리 안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효소들 중에 아밀라아제는 어디 가시게요? 되게 가시게요? 네. 여러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요거 두 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굳이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알면 좋지만 몰라도 맥주 만드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드리면 요 단백질 조정. 단백질 조정 구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최적 온도. pH는 잊으셔도 돼요. 좀 더 홍부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pH까지 다 측정해가면서 맥주를 만들게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하시는 분은 거의 100명에 한 명, 두 명. 그래서 최적 온도만 좀 잘 지켜주셔도 돼요. 이 차트의 핵심은 뭐냐면 각 효소마다 좋아하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효소가 그 온도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아싸 이러면서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온도보다 낮거나 그 온도보다 높으면 활동성이 현저하게 저하돼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65도에 몰트를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사실 65도에 넣지는 않았죠. 70도에 넣었죠. 곡물이 차가우니까 70도 정도에 넣어야 차가운 곡물이 들어가면서 한 5도 정도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 당화 온도보다 겨울에는 한 6도 정도 높게 물 온도를 잡아서 국물을 넣으셔야 되고, 여름에는 한 4도, 3도밖에 안 식어요.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그래서 내가 당화 목표 온도보다 한 3, 4도 정도 물을 높게 데운 다음에 국물을 넣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베타아밀라아제, 먼저 활성화되는 낮은 온도 구간에서 활성화되는 녀석,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한다. 메가당은 요 두 개짜리 당이 메가당이에요. 그리고 좀 더 높은 온도 구간, 그죠? 온도가 높죠? 활성화되는 구간이 알파아밀라아제 같은 경우에는 메가당도 생성하는데 다양한 비발호당도 랜덤하게 생성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 차트는 요 빨간 글씨만 기억하시면 돼요. 효소가 좋아하는 온도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효소 활성이 멈추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맥주를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우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매쉬인이라고도 불러요. 매쉬인. 매쉬인이 있다는 거는 매쉬아웃도 있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이따 매쉬아웃을 할 겁니다. 자, 자기 조 온도만 조용히 해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 맥주를 만드는 총 과정이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저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도운이라는 작업, 매쉬인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했지만 제가 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먼저 물을 올려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운이라는 거는 매쉬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뜨거운 물에 국물 붓는 행위를 매쉬인이라고 그래요. 매쉬인 들어간다. 이제 매쉬인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 물 자체가 촉매 역할을 해서 효소들의 확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다가 당화를 하게 됩니다. pH 조정 같은 경우에는 뒷장을 돌아가 보면 요 아밀라제가 좋아하는 pH라는 게 있는데 요 pH가 대략 한 5.2 정도 돼요. 약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맹물에다가 몰트를 넣는 순간 약간 약산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pH를 최적의 조정을 해주는 이유는 아밀라아제가 더 건강하게 잘 활동하라고. 5.2 정도로 맞춰주면 60에서 70도 사이에서 5.2 pH로 맞춰주면 얘네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의미인데, 몰트를 넣는 것만으로도 pH가 5.2 이 정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잊으셔도 됩니다. 자, 뒤에 분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다크에일 만들 때. 다크에일 만들 때는 검은 몰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지금 다 오늘 밝은 맥주고 블랙 IPA, 4조만 블랙 IPA만 검은색을 띠는 맥주인데, 다크, 시커멓게 태운 몰트 자체가 좀 얘가 산성을 띠고 있어서 얘는 아밀라제가 좋아하는 요 구간대보다 더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요. 4대로. 4점 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주가 흑맥주를 잘못 만들게 되면 실제로 새콤해요, 맛이.
약간 시큼한 맛이 납니다. 잘못 만들게 되면 산 조정을 잘 안 해주게 돼요. 그래서 검은 맥주 만들 때는 오히려 pH가 너무 낮아지니까, 즉 너무 산성이 되니까 염기성 재료를 넣어서 좀 위로 5.2까지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뭘로 하냐면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게 그 우리 홈브루 사이트에서 팔아요.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염기성 재료를 한 티스푼 매싱할 때 탁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 하실 때는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저도 홈브루 한 1, 2년 하고 나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막 쉬고 그러지 않거든요. 모르고 먹으면 신지 모를 정도로 쉬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보신 다음에 그때 내가 좀 아쉽다 그러면 그때 칼슘 카보네이트 첨가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온도 구간 때는 단백질 조정인데, 요거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맥주에서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의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데 대략 세 가지로 나눠보면 큰 놈이 있고요, 중간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맥주, 단백질, 큰 크기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탁하게 만들고 좀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주성분입니다. 안 좋은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크기나 그 이하부터는 맥주에 굉장히 유익한 단백질들이에요. 중간 크기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좀 오래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좀 작은 크기의 단백질은 효모 영양 성분이 돼서 효모가 발효할 때 건강하게 발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 조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큰 크기의 단백질을 중간 또는 그 이하 크기로 쪼개주는 작업이에요. 아까 우리 지금 당화하는 것처럼 특정 온도 구간대에 몰트를 딱 풀어놓는 걸로 조정이 됩니다. 단백질 조정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온도 구간대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50도에서 20분에서 30분 동안 두는 거예요. 이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65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단백질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찬물을 타서 50도까지 내리는 방법이 유일한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단백질 조정을 해야 되는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한 55도에서 곡물을 넣어가지고 50도에서 단백질 조정을 먼저 한 다음에 불 때까지 65도까지 키웁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쓰죠. 단백질 조정은 거의 할 일이 없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옛날에는 몰트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맥주에 쓸데없는 단백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조용히 하면서 좀 해주세요. 근데 요새 나오는 몰트들은 품질이 너무 좋아서 이미 단백질 조정이 돼서 나옵니다. 나중에 몰트를 홈브루를 많이 하시게 되면 4, 5kg로 사면 좀 비싸요. 제가 한창 할 때는 25kg짜리 푸대로 사서 썼거든요. 거기 보면 푸대 겉면에 뭐 fully modified 아니면 well modified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뜻은 충분히 이미 단백질이 조정되었다라는 뜻이어서 더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단백질 조정 그런 몰트로 하게 되면 맥주가 지나치게 가벼워지고 싱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백질 조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맥주가 이제 보리메가를 쓰기 때문에 보리메가에는 단백질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맥주들도 존재하는데 단백질이 많은, 그러니까 몰트 말고 다른 거 많이 섞을 때, 예를 들면 밀맥주. 밀맥주는 보리메가가 50% 들어가고 밀메가가 50% 들어갑니다. 밀이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맥주가 탁하고 뿌였습니다. 그런 맥주 같은 경우에는 밀맥주 만들 때는 단백질 조정 한번 50도에서 한 2, 30분 두신 다음에 한 65도 구간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밀 같은 거라든지 뭐 오트밀이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보리 말고 다른 잡곡류를 섞어서 맥주 만들 때는 이런 걸 한번 해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당화가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당화 방법은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60에서 한 90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는 그 방법을 얘기하고요. 온도 범위랑 유지 시간 조절해서 다양하게 당화를 할 수 있어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과정은 두 가지 아밀라제가 작용을 하는데 낮은 온도에서 베타 아밀라제가 활성이 되고요. 얘는 발효당을 생성하게 됩니다.
끝에서부터 두 개씩 끊기 때문에 두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맥주를 만들게 되면 깔끔하고 좀 드라이한 맥주가 나오게 됩니다. 잔단감이 없는, 달지 않은. 반대로 좀 높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알파 아밀라아제가 활성이 되고요. 발효당이랑 비발효당이 랜덤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잔단감이 많고 좀 바디감이 높은 그런 맥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효소 불활성화라는 거는 저희가 56분의 당화를 종료할 거니까 56분 16분 뒤에 하게 될 게 매쉬아웃이에요. 매쉬아웃은 이제 당화가 끝났으니까 효소 너 이제 그만 이래라, 효소 불활성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당화가 다 끝나면, 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온도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10분 동안 안 떨어져요. 네, 안 하셔도 되고요. 하는 방법은 한 시간이 딱 되면 불을 딱 켤 거예요. 불을 켜서 76도까지 올릴 겁니다. 76도까지. 뭐 76도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고 78도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76도까지 올려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효소 불활성화입니다. 76도까지 올린 다음에 한 5분 정도 둘 거예요. 그러면서 아밀라아제들의 활동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온도 범위대를 넘어서 너무 뜨거우니까요, 내가. 온도가 불활성화됩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효소 불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매쉬아웃을 하게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매쉬아웃을 왜 하는지. 첫 번째 관점은 효소 불활성화시키는 관점. 요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매쉬아웃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필터를 꼈잖아요, 저 안에. 그리고 이제 밸브를 열면 식혜 단물이 막 나오겠죠. 근데 그 단물 안에 곡물 껍질을 막 곡물 알갱이 막 섞여 있어요. 그 맥주 먹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장착을 시켜서 여러 번 걸러주는 작업을 해서 맑은 맥아즙을 얻게 됩니다. 맑은 맥아즙을 얻게 되는데 맑은 맥아즙을 얻어서 이제 쭉 빼서 이따 발효주에 받을 거예요. 옆에 눈금 있죠. 몇 리터 받았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될 거고 쭉 빼낸 다음에 이 톡 안에는 그럼 곡물 껍질이랑 찌꺼기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걔를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엄청 달거든요. 엄청 달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지금 브루스타로 가열하고 있는 맹물 있죠. 맹물을 그 껍질에 부을 거예요. 그래서 껍질에 붙어있는 당을 싹 회수할 겁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보약 먹고 그거 쿨하게 설거지 하시는 분 있으세요? 진짜 대한민국 100명 중에 100명이면 다 물로 헹궈 먹을 거예요. 그쵸? 10전 대보탕을 시켰는데 예? 우리 애가 이걸 먹고 엄마 속도 모르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00% 물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저 먹으라 이렇게 주죠. 그거예요, 그거. 그릇에 남아있는 보약이 아까우니까 물로 헹궈서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에 껍질에도 상당히 많은 당분이 엉켜있기 때문에 걔를 뜨거운 물 부어서 싹 씻어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스파징이라고 합니다. 그걸 스파징. 걸러주는 걸 라우터링이라고 해요. 다 걸은 다음에 걸르고 남은 찌꺼기에 물 붓는 거, 그걸 스파징이라고 해요. 요 스파징을 용이하기 위해서 매쉬아웃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이라는 게 온도가 차가워지면 굳죠. 물엿 같은 거 한겨울에 베란다에 있으면 이게 안 부어지잖아요. 그거 잘 부으려면 중탕 가열하면 되죠. 중탕 가열하면 이렇게 물엿이나 이런 거 잘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당 액기스라는 거는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잘 용해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맞죠? 찬물에다가 물엿 부으면 잘 안 녹죠. 근데 뜨거운 물에다가 물엿 부으면 금세 녹죠. 온도가 뜨거울수록, 물의 온도가 뜨거울수록 당을 추출하는 데 용이해요. 맞나요? 근데 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저 보리 찌꺼기가 남아있는 통에다가 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당을 빼낼 거예요. 빼내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최대한 잘 추출하려면 펄펄 끓는 물 딱 투입하면 진짜 잘 추출이 되겠죠. 잘 추출이 되겠죠. 맞아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문제점이
100도씩 끓는 물을 저기다 부어버리게 되면 당도 잘 추출이 되는데 안 좋은 맛도 같이 추출이 돼요. 주요 이제 맥주의 떫은 맛을 유발하는 성분들, 뭐 탄닌이라든지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몰트 껍질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 좋은 맛까지 싹 우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파징을 요 뜨거운 물 우려내는 걸 76도에 맞춰서 합니다. 76도에 맞춰서 해요. 그래서 메쉬아웃을 하는 거예요. 이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화를 65도에서 하고 있죠? 메쉬아웃을 만약에 안 한 다음에 빼냈어요. 빼내는 동안에 식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불 껐으니까. 빼다 보면 막 60도, 뭐 58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76도 물 부어본다 한들 섞인 요 국물과 맹물이 섞인 요게 76도가 될 리가 만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저 국물 76도로 맞춰놓고 76도로 맞춰놓으면 워트를 받으면서 얘네가 또 식어요. 72도 막 이렇게 식습니다. 많이 식어요. 더 많이 식으면 한겨울에 하면 68도 이렇게도 식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물을 83도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정도는 부어줘야 식은 얘네한테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얘가 한 76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쉬아웃이라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관점. 이제 효소 너 이제 일 그만해라. 요 관점이 있고 근데 요 관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점이에요. 두 번째, 스파징을 용이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네, 메쉬의 점성을 낮춰서 당이 끈적거리지 않게 해줘서 라우터링 스파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76도로 당화가 끝나면 15분 뒤에, 10분 뒤에 불 올리고 5분간 둘 겁니다. 그게 메쉬아웃이에요. 하는 목적은 얘랑 얘를 잘 하기 위해서 밑준비하는 거예요. 당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한 가지 온도로 쭉 당화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온도를 좀 바꿔가면서 당화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단계 온도 방법이라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설명드린 거고요. 그건 뭐 싱글 인퓨전 매싱이라고 하지만 그냥 쉽게 싱글 스텝 매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바꿔가면서 하는 당화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 매싱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섯 개조가 하고 있는 게 둘 중에 뭘까요? 우리 오늘 당화하고 있는 방법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이에요? 한 단계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싱글 스텝 매싱. 65도로 그냥 쭉 우리가 두고 있죠? 60분 동안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맥주들이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맥주 스타일들을 만들 때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뭐 영국 애들 많이 쓰고요. 미국 애들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다단계 온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스텝 바이 스텝 매싱 같은 경우에는 내가 60분을 당화를 하긴 하는데 한 온도로 쭉 두는 게 아니라 63도에서 20분 둔 다음에 불 떼가지고 65도 만든 다음에 20분 두고 그 다음에 불 떼가지고 70도 만든 다음에 딱 그때부터 시간제에서 20분 두고 이런 식으로 60분을 하긴 하는데 온도를 좀 바꿔가면서 주로 온도를 올려가면서 당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도 시간대는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디콕션이라고 해서 다단계 온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얘는 온도 변화를 주긴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다단계 온도는 불을 떼서 직화해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방법인데 요 디콕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안에 딱 뚜껑 열면 국물 죽이죠. 걔를 한 바가지 푹 풉니다. 한 바가지 푹 퍼가지고 옆에 조그만 전골 냄비에다가 팔팔팔 끓인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온도를 올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전체를 불을 떼가지고 온도를 올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을 한 바가지 푹 떠가지고 옆에서 팔팔 끓인 다음에 걔를 부어요. 더 뜨거운 게 들어오고 온도 올라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디콕션 방법이에요. 각각 어떨 때 쓰냐면 한 단계 온도 방법은 맥주가 주는 풍미가 좀 심플한 맥주들일 때 써요. 다단계 온도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 양조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쓰긴 하는데 스타일과 관계없이 홈브루 할 때는 좀 풍미를 약간 복잡하게 만들 때 씁니다. 발효당이랑 비발효당을 내가 좀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중간 섞어줄 때 그럴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화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68도로 1시간 당화하는 거랑 65도, 68도, 72도 20분씩 걸쳐가면서 당화한 거랑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65도로 발효, 65도 하나로 당화한 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효가 잘 돼요. 종료 비중이 뚝뚝 잘 떨어집니다. 효모가 잘 먹을 수 있는 당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적당하게 잘 섞으면, 20분씩 섞으면 같은 레시피여도 구간을, 온도 구간대를 달리한 요 맥주는 종료 비중이 좀 덜 떨어져요. 효모가 못 먹는 당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68도로, 한 온도로 뒀을 때, 그리고 하나하나하나 세 개 구간 다 거쳤을 때 보면 68도는 되게 비발효당이 많기 때문에 발효가 잘 안 돼요. 종료 비중이 잘 안 떨어져서 맥주가 굉장히 달아집니다. 발효 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너무 내가 힘들어. 막 너무 달아, 이번에 먹어보니까. 같은 레시피여도 아 이거 전체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데 단맛만 좀 줄였으면 좋겠어. 그럴 때 65도 구간을 좀 섞어주는 거예요. 이때 발효당이 많이 나오겠죠. 68도 한 온도로 내가 쭉 두고 맥주를 만들었더니 너무 달고 발효도 제대로 안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맥주 만들 때는 똑같은 레시피여도 65도 구간을 발효당 나오는 구간을 한번 섞어주면 그렇죠? 종료 비중이 좀 더 달 떨어지고 저번에 만든 맥주보단 좀 덜 달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섞어줄 때 이런 방식을 쓰고요. 디쿡션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변화 주는 방법이긴 한데 요 경우에는 이제 체코, 그다음에 체코의 필스너, 독일의 필스너, 독일의 밀맥주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필스너 우르켈 다들 아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필스너 우르켈 보면 4.4도밖에 안 돼요. 근데 먹으면 입에 풍미가 꽉 찹니다. 싱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참고로 카스가 4.5도예요. 그런 체코 필스너 방식이 이 방법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한 국자 푹 퍼가지고 전골냄비에 부글부글 끓이게 되면 쫄겠죠, 얘네가. 그리고 강한 직화에 의해서 당 성분이 쪼그라들면서 카라멜라이징이 됩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풍미가 증진돼요. 달고나 풍미가 더 강해져요. 걔를 다시 합치고 한 번 더 퍼내가지고 또 부글부글 끓인 다음에 넣어주면 달고나가 더 진해지고 이런 식으로 카라멜라이징을 시켜서 몰트의 풍미를 증진시키면서 온도를 변화주는 방법이 디쿡션입니다. 그래서 독일 필스너나 체코 필스너 같은 거 먹어보면 도수가 별로 안 높은데도 입에 꽉 차는 풍성함이 있습니다.